부메랑 먼저 갈게요. 부메랑. 부메랑이 32턴 주고 투월. 투월이고 리스타트 앤 태그? 뭐 스텝 체인지 뭐 이렇죠. 이게 여섯 번째 원에서 여덟 카운트 하고 마지막 두 번째 백전에서 12시 방향이 있었어요. 처음에 가볼까요? 처음에 스커프. 스커프 아웃 아웃. 그 다음에 세일러 펄 더 오른쪽으로 세일러 스텝. 그래서 3시 방향 보시고 포드 셔플. 그 다음에 피버 한 번 왼쪽으로 9시 보고 10시 피로 피버 펄업 전에서 6시 여기 첫 번째. 다시 가볼게요. 시작.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치 6시 방향에서 위부 뒤로 위부부터 뒤어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샷세 사이드 샷세 하고 터치 또 사이드 놓고 터치하면서 90도 회전 또 사이드 놓고 터치하면서 90도 회전 그리고 오른쪽으로 9시 12시 또 사이드 놓고 터치하면서 90도 회전 3시 그 다음에 사이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카운트 가볼까요? 여기서 6시 끝났어. 오른발로 끝났어요. 세션 2 시작 2분 1 and 2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까지 세션 3는요 왼발 크로스 왼손 포지션 백 투게더 그래서 12시 가요. 백 투게더 1 and 2 그래서 walk walk to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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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킹 체어 락킹 체어 오른발 전진하시고 왼쪽 힐만 가지고 와서 90도 또 오른쪽 힐만 또 오른쪽 가져와서 180도 이렇게 카운트가 한번 어디서 끝났어요? 기억이 안 나. 아 몰라. 자, 내가 또 정말 진짜 너무한데? 이제 시작. 1, 2, 3, 끝났구나. 3, 4, 5, 6, 7, 8. 그 다음에 시작. 1, 2, 그리고 1, 1, 3, 4, 5, 6, 7, 8. 에서 90, 90돌아서 180도. 6시 오는데 오자마자 M1 뒤로 셔플을 하듯이 가야 돼. 백납, 리커버, 포즈 셔플, 포드라, 리커버, 코스터 스텝. 그죠? 그럼 다시 해볼까요? 그럼 다 같이 시작!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1 and 2,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1 and 2, 3, 4, 5 and 6 and 7 and 8. 가볼게요. 다시 시작.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여기서 보고 1 and 2,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박스 스텝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시작. 1 and 2, 3, 4, 5 and 6 and 7 and 8. 1, 2, 3 and 4, 5, 6, 7. 한 번 더 시작. 1 and 2, 3 and 4, 5 and 6 and 7